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세울 수 있을진대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수풀, 상수르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시대의 전도자들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자리로 우리는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시간,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곳에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 추석 명절을 당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각각 흩어져서 영적인 대사로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서게 됩니다. 주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가정과 가문 복음화 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응답의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내가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아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증과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저주와 사단의 종노릇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며 지금도 임마누엘 하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오실 그분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답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며 평생에 그리스도를 최고의 관심, 최고의 체험, 최고의 축복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다가올 3단째의 핍박과 음모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모든 중직자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있는 현장에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초대교회의 3천제자의 응답과 1만 성도의 증거를 누리게 하시며 차세대 선교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막혔던 선교의 문들이 열리게 하시며 다민족 선교사가 준비되게 하시고 후대집중, 치유집중, 237 집중함으로 훗날에 기억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알류투시를 통하여 삼서미스 응답을 누르는 렘넌트들이 미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기성세대를 살리고 237 나라를 살리는 나중 영광의 주인공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이한 사자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오직 복음만 선포됨으로 개인과 가정과 현장이 치유되고 중직자 산업인 렘넌트가 일어나며 삼천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모든 부교육자들과 선교 현장에 떠진 선교사님들과 전도자들 위해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고 생명건 제자가 세워지며 지금까지 전도 전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 중인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와 도라교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또 군으로 학업으로 직장으로 해외로 흩어진 하나교회 식구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현장 살리고 237 살리는 전도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이 능력으로 임할 때에 우리와 연결된 모든 현장에 흑암 저주가 무너지고 생명을 살리는 절대제자가 일어난 시간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능력과 힘을 회복함으로 흑암에 덮인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육간의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들은 결박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말씀부터 30절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대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버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같이 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 대 찬양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전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나 중 영광이 크리라.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한 주간 현장을 놓고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Espero que hoy en el culto puedan escuchar y orar para el campo que están ustedes. 그리고 한 주간 시작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을 회복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omience una semana con gran paz y con gran descanso. 오늘 특별히 28절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El versículo 28 el día de hoy es una lectura que todos sabemos. 모두가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Es una palabra que muchos tienen memorizado.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Venid a mí todos los que estéis trabajados y cargados, yo os haré descansar. 우리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Es la promesa necesaria para el hombre que tiene que aferrar. 인생은 누구나 다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Todas las personas tienen una realidad que tienen que enfrentar y son tres cosas. 뭔가 모르게 부족을 느끼는 겁니다. Siempre algo le falta. 다른 말로 하면은 결핍을 느끼는 삶이죠. En otras palabras, no hay una satisfacción. 그리고 그 부족 감을 느끼기 때문에 오는 것이 바로 불안감입니다. Porque no tienen esa satisfacción, tienen esta incomodidades. 그리고 불만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Y viven una vida que es con quejas o críticas. 이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인생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Esto es un problema real que toda persona pasa por. 근데 왜 인간이 결핍에 또 불안에 불만족에 빠져 있습니까? Pero ¿por qué el hombre está en estos problemas, estas quejas y esta insatisfacción?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이 원죄 저주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Es que están caídos en el pecado original de esa maldición. 그래서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Por eso todo dice aquí, venid a mí a todos los que estéis trabajados y cargados. 원죄 저주 아래 있는 인생들에게 내가 쉬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Esa vida que está en el pecado original dice yo os haré descansar. 그리고 분명히 원죄 저주 그 배경에는 악한 사단의 속임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Dentro de este problema y esta insatisfacción está Satanás. 이 사탄의 속임은 오늘 또 우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Los engaños de Satanás aún todavía siguen, por eso digo, todos los que estén trabajados y cargados, venid a mí. 누구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합니다. Cualquiera y todos tienen que ir a Cristo. 그때 반드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Y ahí recibirá la fuerza.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Aquí dice venid a mí a todos los que estéis trabajados y cargados.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Esto significa que fuera de Cristo no hay una respuesta.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으로 나를 살리면은 세상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Si nos salvamos dentro del evangelio de Cristo, podemos salvar a todos también. 그래서 다른 건 누리지 말고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정말로 복음을 최고로 누리는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Pues no disfruten de otras cosas, sino que disfruten al mayor este evangelio.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은 누구를 만나도 문제투성입니다. Y si no disfrutamos y no nos percatamos del evangelio, todas las cosas serán problemas para nosotros. 교회를 가도 가정에 들어가도 온통 문제투성입니다. Y aunque vayamos a la iglesia, a la familia, siempre habrán problemas. 매일 시험에 빠지고 매일 실패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Siempre caeremos en tentaciones y siempre estaremos en el fracaso. 아무것도 이루는 것도 없고요, 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No puedo llegar a hacer nada y no puedo ni siquiera sobrepasar mis limitaciones.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그러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Esto es lo que sucede cuando no damos cuenta de este poder dentro de este evangelio de Cristo.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게 되면은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고요. Pero si nos damos cuenta del poder del evangelio de Cristo, todas las cosas serán bendiciones.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Y aunque tengamos tentaciones, podemos llegar a aferrarnos al plan de Dios ahí. 우리에게 모델로 주신 렘넌트 일곱 명들은 다 같이 그러한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Y estos siete remanentes que Dios nos ha puesto como modelo, todos disfrutaron de eso.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Una vez más le digo.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Venid a mí todos los que estáis trabajados y cargados.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Y yo os haré descansar. 정말로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모든 현장들을 살리는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ean testigos de tener esta vida en el evangelio y salvar a otros con este evangelio. 그러면 먼저 우리가 현장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Entonces primero tenemos que conocer qué es el campo. 현장은 방황하고 고통당하는 세상입니다. El campo es un campo que está perdido y está en sufrimiento. 방황하고 고통당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Es que en nuestro campo están estas personas perdidas y también en sufrimiento. 왜 방황하고 고통 당합니까? ¿Por qué están perdidos? ¿Por qué están teniendo sufrimiento? 속고 속는 흑암의 역사의 재앙의 역사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s que estas obras del desastre que engaña y destruye. 오늘 성경에 보면은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Si vemos en el versículo 16,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하죠. ¿A qué compararé esta generación?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s semejante a los muchachos que se sienten a las plazas. 여러분 우리가 흑암 재앙 현장 속에 있으면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해요. Si estamos en este engaño y las tinieblas no podemos ni distinguir que estamos en esta 그래서 época.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도 보면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Pues en Mateo capítulo 2, 16 no podemos distinguir lo que está sucediendo en esta época.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왜 안 되느냐? Tenemos que distinguir y decidir correctamente, pero ¿por qué no podemos hacerlo? 흑암의 재앙의 현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orque en el campo están las obras de las tinieblas. 그리고 흑암 재앙의 현장 속에 있게 되면은 결국은 감각이 없게 돼요. Y si estás en el desastre en las tinieblas, ya no tienes ningún sentido. 오늘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Dice en el versículo 17.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네가 춤추지 않는다 했습니다. Os tocamos flauta y no bailasteis. 우리가 장터에서 피리 부는 사람들이라면 그게 모여들죠. Cuando alguien toca la flauta, alguien se reúne, ¿no? 또 거기에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기도 하고요. Y ahí personas aplaudían cuando escuchaban. 흥도 나고 또 심지어 돈도 갖다 바치게 됩니다. Y daban dinero y sus y cosas buenas. 근데 흑암 재앙의 현장이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Pero como estaban en el campo del desastre y las tinieblas, no tenían ninguna reacción ante. 그래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말씀하고요. Pues dice, tocaste la flauta, pero ninguno bailaron.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했습니다. Os endechamos y no lamentasteis. 무감각함에 빠지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Vemos cómo han caído de que no tiene ningún sentido ahora. 그리고 흑암 재앙의 현장 속에 있으니까 관심이 전혀 다른 곳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Como están en las tinieblas, el interés de ellos están en otro lugar.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La semana pasada vimos.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귀신 들린 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Esos líderes religiosos le dijeron Juan el Bautista que estaba endemoniado.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도 먹기를 탐하는 자다 말씀했습니다. Y viendo Jesús dijeron también él es de esa manera. 세례요한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부분을 보고 귀신 들린 자다 이야기했고요. Es que viendo Juan el Bautista ayunando dijeron que él estaba endemoniado. 그리고 먹고 마시니까 예수님을 보고 먹기를 탐하는 자다 이야기했습니다. Y cuando comía y bebía Jesús también le decían esto. 무엇을 말합니까? ¿Qué significa eso? 전혀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관심이 전부 다 딴 데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s que no tienen ningún interés en el evangelio, interesados en otras cosas estaban. 어떤 면에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자리에 대한 견제죠. Estos líderes religiosos eran sobre sus posiciones que estaban ellos. 자신들의 밥그릇에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Estaban interesados en qué podían ellos comer.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관심이 딴 데 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Había venido Jesucristo a esta tierra, pero ninguno tenía interés sobre ellos. 왜 그렇습니까? ¿Por qué será? 흑암
재앙의 현장 속에 있게 되면 그렇습니다. Porque estaba en el campo del desastres y las tinieblas. 정녕 중요한 것들을 눈치채지 못하는 것이죠. Es que no se dan cuenta de lo que más tiene que estar como más 결국은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영적인 힘과 지혜들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Es que el hombre separado de Dios ahora vive una vida sin sabiduría.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알지 못하고요. No saben qué es correcto y qué es lo bueno. 그래서 시대도 분별하지 못하고요. Tampoco pueden distinguir qué está en la época.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감각도 없어지는 거고요. Y no tiene ningún sentido viendo a esta época. 전혀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Y ahora tienen intereses en cosas que no son valiosas. 그뿐만 아닙니다. No solamente es aquí.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나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Separado de Dios, no pueden salir de ellos mismos.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마귀가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Génesis 3:5 dijo, tú puedes ser Dios también. 그 말을 듣고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자기 자신에게 결국 속은 겁니다. Y escuchando eso dijo, ah, puedo yo también ser eso. Y fueron engañados por ellos mismos. 그래서 아담 하와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속아요. Por eso después de Adán y Eva todos son engañados por sí mismo.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Pues en Romanos 1:22-23 dice.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한다 했어요. Profesando ser sabios, ser hicieron necios. 그리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다른 것들과 바꾸어서 그들을 섬길 것이다 했어요. Que tanto ellos eran inmaduros que dieron cambiaron la gloria de Dios incorruptible en semejanza de imagen de hombre corruptible de aves.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모든 인생들은 자신에게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Que todas las personas separadas de Dios son engañados por sí mismos.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라고 했죠. Y dicen que ellos mismos se clamaban ser sabios. 예레미야 4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Jeremías capítulo 4:22 dice.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다. Que mi pueblo no conoce de mí. 결국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다 했어요. En otras palabras, son un pueblo que no me conocieron. 그래서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지만은 Por eso los que no me conocieron son hijos ignorantes y son entendidos. 선을 하기에는 무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Pero dice sabios para hacer el mal. 로마서 예레미야 5장 2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Jeremías capítulo 5:21 dice también.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Oír ahora este pueblo necio y sin corazón.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Tienen ojos pero no ven.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Tienen oídos y no oyen. 왜 그렇습니까? ¿Por qué será?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Porque no conocen a Dios.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Segundo de Timoteo capítulo 3:1 dice. 엄청나게 발전하지만은 고통하는 때가 온다 했습니다. Esto llega a desarrollarse más, pero hay un sufrimiento mayor aquí. 그 고통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Y dónde está ese sufrimiento?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했어요. Segundo de Timoteo 3:2 porque amadores de sí mismo. 자신이 최고인 것입니다. Ellos son los mejores.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Pues Timoteo capítulo 4:3-4 dice. 자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딸을 스승을 많이 준다 했어요. Porque ellos dicen vendrán tiempo cuando no sufrirán la sana doctrina sino que teniendo comezón de oír.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했어요. Y se amontonarán maestros conformes a sus propias concupiscencias. 바른 concupiscencias. 교훈을 싫어한다 말씀했어요. Y apartarán de la verdad el oído. 여러분 결국은 허감 속에 빠지게 될 때 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Cuando caen las tinieblas es de caer a sí mismo. 그리고 세상은 어떻습니까? ¿Y cómo está el mundo ahora?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허감과 혼돈과 공허함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Génesis capítulo 1:1 está lleno de caos, tinieblas y desorden. 결국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멸망 당할 세상이에요. Y vemos acá este en el capítulo de Juan están de este mundo de ser destruido.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말씀했습니다. Pero dice tal manera amó a este mundo.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했습니다. Que nos dio su hijo unigénito. 왜 독생자를 주셨느냐? Para que nos dio el hijo unigénito.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했어요. Para que los que creen en él no se pierdan mas tenga vida eterna.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결국은 멸망받는 세상입니다. Este mundo separado de Dios es de estar destruido. 그게 배후에 악한 사탄이 있는 것이죠. Pero es porque Satanás detrás de esto está obrando. 이 악한 사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거짓말장이로서 아비라고 이야기했어요. Y Satanás es Juan 8:44 es mentiroso, hijo del diablo somos ahí. 이 악한 사탄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다 했어. 1 Corintios 4:4 dice que hace que esta luz no brille.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사단의 존재라는 거예요. Es que Satanás hace todo lo posible para que no te des cuenta del evangelio. 근데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인생들은 이 마귀가 임금 노릇하는 여기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Juan 16:11 El diablo tiene agarrado estas potestades. 그러니까 세상은 속고 속는 흑암 가득한 재앙의 현장인 것이죠. Por eso este mundo está siendo engañado, pero lleno de tinieblas y desastres por esa razón. 그 가운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Pero cómo están las personas dentro de eso? 고통당하는 근본 문제들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No pueden escapar del problema fundamental de los sufrimientos que viene de ahí.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역사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Es que esas personas están caídos en Génesis 3, 6 y 11, aunque no se dan cuenta que están ahí.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옛날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또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Génesis 3, 6 y 11 no es una palabra del pasado, sino que aún todavía se está tomando lugar.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해요. Pero las personas no se dan cuenta que esto está continuando.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없는 자신을 개발할수록 자신은 더 힘들어집니다. Génesis capítulo 3 más se desarrollan sin Dios, más va a ser difícil. 창세기 3장 안에서 연구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Génesis capítulo 3 puedes desarrollarte, puedes investigar más. 근데 발전한 성진국일수록 정신 문제, 우울증, 마약, 알코올 중독자들이 더욱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Pero más se desarrollan esto es adicciones, problemas mentales, problemas de también de problemas mentales y también todo eso. 창세기 3장 안에 있는 한 estos problemas de Génesis capítulo 3. 열심히 연구하고 발전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발전하는 만큼 더 큰 문제를 가져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Y vienen esos desarrollos, pero vienen problemas mucho más graves al final. 창세기 6장 1절에 4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Génesis 6:14 dice algo muy importante. 노아 시대 발전하고 번성하는데요. Vemos están desarrollándose y abundantes también estaban. 거기에 사고와 재앙과 멸망의 역사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Pero vemos acá que el desastre y el problema que iba a venir era mucho más grave. 결국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바벨탑 성공을 하고 있어요. Y Génesis capítulo 11:9 están yendo a un triunfo que es una torre de Babel. 그래서 반드시 무너집니다. Y al final de todo se derrumbará. 여러분, 하나님 없는 패권 국가들의 역사를 아시잖아요. Ustedes conocen este mundo y estos lugares, países que no creían en Dios. 온갖 그 힘을 가지고 횡포를 일삼았고요. Ellos hicieron todo lo posible para no creer en Dios. 그 힘을 가지고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패권 국가였습니다. Y con ese poder llegaron a traer guerras a este mundo. 여러분, 이 땅에 유토피아란 있을 수가 없어요. En esta tierra no puede haber una utopía. 가면 갈수록 좋은 세상이다 천만해요. Este mundo va a ser peor más el tiempo transcurre. 오히려 힘을 가질수록 그 힘 가지고 사람을 멸망시키는 일에 앞섰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Y más tenga fuerza una persona, más lo va a utilizar para destruir a la humanidad. 그러면서 가면 갈수록 더욱 더 가중되어지는 영적인 문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Y más el tiempo transcurre, el problema espiritual ahora será mucho más grave. 이미 여러분 말씀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Y ustedes conocen muy bien.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Hechos 13, 5 al 12. 16장 16절에서 18절. 16, 18 al 18. 19장 8절에서 20절. 19, 8 al 20. 바울이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현장으로 들어갔던 곳이었습니다. Ese fue el campo que Pablo fue y era muy importante esos campos. 한마디로 미신과 점술과 우상의 현장입니다. Ese es el lugar de superstición, de también idolatría y también de todos esos problemas chamanismo. 여러분, 지금 이 미신과 점술과 우상이 문화화되어 있고 있어요. El shamanismo y la superstición y la idolatría ahora todo está como una cultura. 그 문화화되어지는 그 속에 엄청난 영적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Y dentro de esas culturas el problema espiritual está poniéndose más grave.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인생은 세상 풍속을 쫓아갑니다. Pues Efesios 2:2 son de seguir la corriente de este mundo.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 Es seguir al que tiene este potestad del aire. 결국은 인간은 마귀의 종 노릇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 Y el hombre vive ahora esclavo a esta corriente. 그 어느 누구도 예외될 수 없습니다. Ninguna falta puede salir de esto.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근본 문제죠. Génesis 3:6-11 es el problema fundamental.
그게 아름답게 문화되어 포장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 13장 16장 19장입니다. Y que está empacado como algo muy hermoso es Hechos 13, 16, 19 como cultura. 그 배경 속에서 모든 인생은 다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Y todo dentro de este respaldo es que está saliendo las cosas. 단 한 명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No hay ninguno falta que pueda salir de esto. 그래서 여섯 가지 전도로 망할 신분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Con seis problemas están teniendo este problema por la identidad que tienen.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결국은 종교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상태죠. Este mundo es estar en las idolatrías, en las religiones. 여러분, 이 종교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끝까지 속고 있는 것입니다. Y por estas cosas el hombre está siendo engañado hasta el final. 여러분,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고 우상 숭배하면 할수록 더욱더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Más están en la idolatría, más están en esto, más sufrirán el hombre, ¿no? 인종과 국가를 초월해서 정신적으로 힘들고요. Y serán mucho más difíciles los problemas mentales. 정신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사고도 내고 범죄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Y estarán agotados mentalmente y traerán accidentes y también crímenes. 온갖 정신 상태가 약하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집착에 빠지고요. Y como su mente y cuerpo está débil caen en adicciones y obsesiones. 중독에 빠지고요. Y en obsesiones también. 결국은 장악되어 버리는 것이죠. Y al final de todos serán conquistados. 이런 상태에서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Por eso son de venir los problemas físicos también. 결국은 많은 가정의 문제들 올 수밖에 없고요. Por eso los problemas familiares son de empeorarse. 사회 문제들도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Y los problemas en la sociedad de empeorarse también. 육신의 질병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Y también los problemas de físicos. 그리고 이후에 죽을 때까지 내세 문제를 모르고 죽어요. Y mueren ellos sin conocer que hay una vida después de la muerte. 내세를 안다면은 거기에 바른 인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인데. Si conocieras que hay una vida después de la muerte, recibirás una guía correcta. 문제는 no? 내세를 모르고 죽는다라는. Pero hay muchos que mueren sin conocer que hay una vida después de la muerte. 죽고 나서 알게 돼요. Después de morir se dan cuenta. 왜냐? 죽게 될 때 악한 사단이 믿지 않는 자들을 데리고 귀신을 통해서 데려가기 때문에. ¿Por qué? Porque viene el Satanás con sus demonios a llevarse a los que no creen en Dios. 주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을 때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보호하시게 돼 있어요. Por los hijos de Dios, Dios envía sus ángeles y los lleva al trono, al reino de los cielos. 죽을 때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Es que se dan cuenta cuando ya están muertos. 그리고 이 문제가 우리의 자녀 후대 가문의 문제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Y este problema se llega a transferir a las generaciones, a nuestra genealogía. 여러분 사람들이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데요. Las personas no saben por eso adoran ídolos.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Pero con adoras ídolos serás destruido.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Éxodo 24:5 dice.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어요. Dijo que no adoréis ídolos. 3, 4대가 망한다 했어요. Sino tercera y cuarta generación serán maldecidas.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Y también con 1 Corintios 10:20 dice. 네가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했어요. Porque lo que estás haciendo tú a tus ídolos son para demonios.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했어요. No son para Dios. 그러면서 네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했어요. Y no quiero que tengas estos sacrificios a los demonios.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사 모르고 지내는데 귀신 불러들이는 거예요. Muchos no saben que adorar a los ídolos es a los demonios. 여러분, 귀신을 불러들이면 들을수록 그렇게 해서 인생들이 어름당하고 가정들이 어름당하는 거죠. Más llaman a los demonios, más tienen problemas en las familias también. 여러분 종교 생활도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Y rápidamente tenemos que salir de la vida religiosa. 여러분 종교 생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또 깨끗하게 한다고 종교 생활을 하잖아요. Nosotros decimos una vida religiosa, a ser muy santo, limpiarnos. 근데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에 45절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수리하는데 더 강한 일곱 귀신이 들어온다 했어요. Pero Mateo capítulo 3, 14, 15 más nos limpiamos, más nos vaciamos, siete veces más fuerte estos demonios vienen.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갖습니다. Y muchas personas quieren tener conocimientos.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지식을 알지라도 하나님에게서 점점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Es que más tienen conocimiento, más se separan de Dios. 골로새 2장 8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Y eso lo dice en Colosenses 2:8. 우리의 세상의 모든 지식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했어. Es que todos los conocimientos de este mundo no son para según de Cristo. 아무리 훌륭하다라고 보는 지식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 세상 지식인 거예요. Es que todos estos rudimentos del mundo son tan buenos, pero al final es al contrario de Dios. 여러분 매일매일 세상의 뉴스들을 접하잖아요. Todos los días ustedes pueden ver las noticias de este mundo. 그 뉴스들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인 줄 아십니까? ¿Ustedes piensan que esa noticia te salva?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Es te mata. 우리도 모르게 뉴스에 민감하잖아요. Nosotros también estamos sensibles en las noticias. 근데 결국은 그것은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Pero eso hace que tú te derrumbes. 세상이 그럴듯하게 뭔가 가진 것처럼 살아가지만은 아닙니다. Pareciera que te está dando algo, una información para que vivas. 그 어느 누구도 예외될 수 없는 것이고요. Es que ninguno puede salir con su fuerza.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Tampoco puedes salir con sus propias maneras. 그게 바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인생의 12가지 문제입니다. Y esos son los 12 problemas fundamentales que el hombre está sufriendo. 여기에 다 걸려있는 거예요. Todos están caídos en eso.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여기에서 예외될 수 없어요. Y los que tienen también, también están aquí. 여러분 배운 사람도 여기에서 예외될 수 없어요. Y los que han aprendido también, tampoco pueden salir con sus fuerzas. 그게 여러분 이번 주에 답을 주러 나가는 겁니다. Pero ustedes tienen que darle las respuestas a ellos. 여러분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Esos que tienen esa esperanza de recibir la respuesta. 그게 대해서 여러분 답을 주러 이번 주간에 여러분 나가는 겁니다. Y ustedes tienen que dar las respuestas y salir hacia adelante. 세상에 esto. 보이는 현실을 속지 마시고요. No sean engañados con la realidad del presente. 모든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Toda la vida están trabajados y cargados.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요. Tengan ellos, pero están cargados y trabajados con las cosas que tienen.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Los que no tienen nada también están cargados y trabajados con eso también. 성경에서 그 인생에 대한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Y eso lo vemos en la palabra de Dios que nos dice exactamente que 이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보고요. Y con esta realidad tienes que ver la familia. 이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가문을 보시면 돼요. Y también ver su genealogía.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 속에 보내셨구나 알게 됩니다. Y tú te das cuenta, Dios me ha enviado para esta familia. 우리 가문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Es que mi familia se necesita de Cristo.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말씀을 주셔서 할 말을 하게 하실 거예요. Es Dios que te dará la palabra en tus labios para que proclames la palabra que él desea. 두 번째입니다. Segundo.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초청함이 나오죠. Venid a mí todos los que estáis trabajados y cargados y yo os haré descansar. Es como una invitación del Señor. 그러면서 내게 배우라 29절에 말씀했어요. Y dijo que venid a mí. 새로운 가르침이 있다라는 거예요. Que hay una nueva enseñanza aquí.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부분들입니다. Por eso la segunda parte que tenemos que ver. 주님의 초청과 함께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La invitación del Señor y la nueva enseñanza de él. 다 내게로 오라 말씀을 하고 있죠. Dice venid a mí todos. 여기에 대한 배경이 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Qué significa aquí este respaldo? 창세기 3장 8절에 나와요. Lo vemos en Génesis capítulo 3:8.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했어요. Y oyeron la voz de Jehová que se paseaba en el huerto del aire y se escondieron de la presencia. 그때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En el versículo 9 dice.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Mas Jehová Dios llamó al hombre. 그들에게 이르시되. Y le dijo. 네가 어디 있느냐? ¿Dónde estás tú? 여러분 이게 바로 내게로 오라라는 말씀이에요. Eso significa que venid a mí. 여러분 고생하는 종교 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No sufra una vida religiosa, sino vayan ante Dios. 오늘 먼저 수고하고 고생하는 종교인들을 주님께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Dios invita a los religiosos que estaban cargados y trabajados.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죠. El libro de Mateo fue escrito para los judíos.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Fue escrito el libro de Mateo para que los judíos entendieran este evangelio. 그 당시에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가장 무서운 종교의 짐을 가득 진 자들이었어요. Los sacerdotes, saduceos y fariseos estaban cargados con esta vida religiosa. 사실 쓸데없는 짐인데 그 짐을 지고 있는 거죠. Tenían estas cargas innecesarias en otra. 그래서 구원 없는 율법의 짐을 지지 말고 내게 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No carguen ese legalismo de esa salvación, sino que venid a mí, dijo así. 특별히 여러분 종교 생활하면서 고생하면 안 됩니다. De verdad no deben sufrir con una vida religiosa. 쓸데없는 짐, 고난의 짐, 종교의 짐을 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Esas cargas innecesarias, esas cargas de dolores y cargas de la religión. 그래서 나도 모르게 피곤한 인생을 살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Y hay personas que viven cansados ya. 여러분 언제 우리 보고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까? ¿Acaso él Jesús te dijo esfuérzate en algo? 여러분 열심히 하라 그게 종교입니다. Que te esfuerces en algo es religión.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했어요. El Señor mismo en Juan 19:30 dijo todo consumado es.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Y el Señor mismo nos dijo ahora mismo. 마태복음 4장 19절이죠. Mateo 4:19. 나를 따라오느라 했어. Seguidme a mí.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했어요. Dios haré pescadores de hombre dijo.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종교입니다. Es que te salves tú mismo, eso es una religión. 내가 내 힘으로 축복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종교입니다. Que yo hago todo lo posible con mi fuerza es una religión.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La gracia de Dios no significa ser salvo con tus fuerzas.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Y lo vemos en el versículo 9 también. 25절을 보세요. En el versículo 25. 여기에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Te alabo Padre Señor del cielo y de la tierra porque escondiste estas cosas sabios y de los entendidos le revelaste a los niños.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숨기셨다. Dijo a los estas cosas de los sabios y de los entendidos escondiste.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셨다. Y los revelaste a los niños. 무엇을 말합니까? ¿Qué es esto?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 Es que la salvación es por la gracia de Dios. 27절도 말씀하고 있죠. Versículo 27 dice.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했습니다. Todas las cosas que me fueran si no conocen al hijo no conocen al padre. 그리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했습니다. Ni al padre conoce alguno sino el hijo y aquel quien el hijo lo quiera revelar.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Es que la salvación es por la gracia de Dios.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Qué es lo que Dios detesta?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Es que yo con mi fuerza quiero ser salvo. 내가 내 힘으로 몸부림쳐서 축복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Es que con mi fuerza hago todo lo posible para recibir bendición. 근데 세상은 전부 다 그 기준으로 움직여지고 있어요. Pero el mundo se mueve al estándar de esto.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Pero qué es lo que te dice el mundo que es muy importante. Do it입니다. Hazlo. 네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Que tú lo puedes hacer. 여러분, 그게 바로 종교인 것이고요. Pero esa es la religión. 그 배후에 악한 사단 마귀가 있다라는 사실. Y detrás de esto está quien Satanás, el diablo.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Éxodo capítulo 14 13 14.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말씀했습니다. Tú estés quieto.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했습니다. Y mira os Dios cómo te salvará. 우리가 정말로 복음 깨닫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것입니다. Si nos damos el cuenta del evangelio Dios mismo es el que hace.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 다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Que si Dios hace todas las cosas, por eso es que nosotros tenemos que encargar todo ante él. 여러분 쓸데없는 종교의 짐에서 해방받기를 바랍니다. Sean liberados completamente de estas cargas religiosas que son innecesarias.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를 깨닫고요. De verdad date cuenta del evangelio de Cristo. 복음의 능력을 믿고 기도한다면요. Y si crees el evangelio de este poder y oras, 성령이 역사 사고 평안이 임합니다. Obrará el Espíritu Santo y vendrá paz sobre vosotros. 그게 28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입니다. Y ese es el versículo 28. Os haré descansar.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같은 말이죠. Y recibirás fuerzas en tu corazón. 여러분 palabras. 성령이 임하고 평안이 임한다는 말이에요. Que tendrás el Espíritu Santo obrando y la paz sobre vosotros. 우리가 죽게 나가게 될 때에. Cuando salimos ante Jehová.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될 때에. Y cuando oramos y oramos y dejamos todo encargados a él. 거기에 참된 안식과 승리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Y está el descanso verdadero y el triunfo verdadero también. 여러분 뭔가 모르게 평안 없이 갈등과 분쟁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Acaso están en conflictos, en disputas y divisiones? 요셉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요. José creyó en el poder de Dios. 그 어떤 모함도 상관없었어요. No importaba lo que sucedía en su presente. 감옥에 가는 문제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El problema de él como prisionero no era el problema. 오히려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Este problema se convirtió a bendición.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문제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Como Dios estaba junto con él, por eso el problema ya no era el problema.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Qué es la salvación entonces?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거 아닙니까? Que Dios ha resuelto todos tus problemas.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Entonces, ¿cuál es tu problema? 그것은 축복의 기회입니다. Es una oportunidad para la bendición. 그 문제는 갱신할 기회입니다. Ese problema son para renovar. 그 문제로 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면서 주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Y ese problema es para que pueda estar delante de Dios y mirar las cosas que Dios tiene preparado. Porque ya somos salvos. Ya todos los problemas fueron terminados. Entonces el problema es la oportunidad para recibir las bendiciones. 정말로 고통 당하는 종교 생활에서 해방받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Espero que sean liberados completamente de ese sufrimiento, de esa vida religiosa. 그다음에 고통 당하는 세계와 민족을 향해서 부르고 계시는 것이. Dios llamó a este mundo que está sufriendo y está en sufrimiento. 마태복음 12장 1절에 9절에 갈대우르 우상 동네에 있는 아브람을 하는 게 부르셨죠. En Génesis 12:1-9 Dios llamó a Abraham, sal de Ur de los caldeos. 그 아브람을 부르셔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Y dijo a los que tú bendicieres yo bendeciré.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Y a los que tú maldicieres yo maldeciré. 아브람을 복으로 세웠다라는 거. Dios levantó a Abraham como bendición.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겠다. Y por ti haré naciones grandes y benditas.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고통 당하는 세계 현장을 하나님 부르시고 계십니다. Es que desde Abraham ya Dios estaba llamando al mundo que estaba en sufrimiento.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입니다. Mateo 28:18-20.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했어. Ir ante todas las naciones y levantar discípulos.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보면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했어. Marcos 16:15-20 a todas las naciones predicar este evangelio.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Hechos 1:8 seréis testigos hasta lo último de la tierra. 주님의 초청은 온 세상인 것입니다. Es que la invitación del Señor es para todo el mundo y la humanidad. 정말로 고생하는 종교인들을 주님께서 부르셨고요. Es que Dios llamó a estos religiosos que estaban en sufrimiento. 고통하는 세계와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Dios llama a, y también desafía a este mundo para que venga ante él.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Por eso nos dice algo muy importante la palabra. 내게 배우라. Que venid, aprended de mí. 새로운 가르침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Y también desafía en esta nueva enseñanza. 지금까지 종교 생활하는 모든 것들 그게 너희의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Toda esa vida religiosa que tuviste tú, eso no es una vida que tienes que tener. 그 결과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Y el resultado de eso es solamente trabajo y carga. 다른 삶이 있다라는 거. Hay otra vida aparte que tienes que tener. 그래서 내게 배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Por eso dice, aprende de mí. 그 다른 삶은 무엇일까요? ¿Y qué será esa otra vida? 우리가 새로운 가르침에 도전해야 합니다. Tenemos que desafiar en esta nueva enseñanza. 여기에 멍에 이야기를 했어요. Aquí que dijo Dios.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했어요. Se llevad mi yugo y aprended de mí. 여러분 멍에라는 건 알죠? ¿Usted sabe qué es yugo? 소 목에 이렇게 드러내리는 멍에 있지 않습니까? Eso es lo que está en el cuello de la vaca. 그 멍에 의해서 이제 밭을 갈고요. Y esto hace los rieles y los la tierra. 그 소 멍에 밭에 있으면 거기에 송아지 따라가면 그냥 따라가면 돼요. Y eso solamente seguir, ¿no? 이런 멍에는 소가 지는 거고 거기에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El yugo lo pone lo carga la vaca y solamente hay que seguir la vaca, ¿no?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라는 것입니까? Pero ¿qué es lo que tenemos que aprender aquí?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따라가면 된다라는 Es que el Señor está junto con nosotros. Ahora es seguir junto con él. 우리에게 구원은 무엇입니까? ¿Qué es la salvación?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Romanos 10:3 A los que claman al Señor serán salvos. 이 구원의 역사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2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했어요. Primera Pedro 2:10 Antes no éramos el pueblo de Dios. Ahora somos pueblo de Dios con esa salvación. 전에는 긍휼하심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하심을 얻은 자다 했어요. Antes no teníamos misericordia, pero ahora hemos recibido su misericordia. 그 구원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또 함께 하시는 겁니다. Es que a estos los que están salvos, aún Dios está junto con ellos.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Por eso dice Mateo capítulo 4:19. 원하는 자들 부르셨다. Llamó a los que él deseaba. 왜 함께 하기 위해서? Para estar junto con ellos.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Y también Apocalipsis 3:20. 하나님이 할 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s algo que solamente Dios puede hacer.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Estoy tocando la puerta y os llamo.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Y si alguno oye mi voz y abre la puerta,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Entraré a él y cenaré con él y él conmigo. 먹고 마시며 교제하겠다는 거예요. En otras palabras, una comunión junto.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무슨 말입니까? Llevad mi yugo y aprended de mí qué significa. 네 스스로 힘들게 살아왔던 종교적인 삶을 내려놓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Deja abajo esa vida religiosa que era un sufrimiento, ahora sigue al Señor.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맹어리를 대신 지셨습니다. Es que él ha tomado todas nuestras cargas. 우리는 거기에 함께 따라가면 하면 되는 것입니다. Y ahora es solamente seguirlo junto con él.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Por eso en la vida de fe lo más importante que es.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Que el Señor está junto con nosotros.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Isaías 7:14 보라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이다. Una virgen con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Dios llamará Emmanuel.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Qué significa Emmanuel?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며. Dios con nosotros. 그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Y esto vino en la palabra y se cumplió en esta tierra. 마태복음 1장 19절에 1장 23절에 그대로 말씀하고 있죠. Mateo 1:23 dice así.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Jesús mismo dijo así.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En Mateo capítulo 4:19 también. 나를 따라오너라. Seguidme a mí.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Yo seré pescadores de hombre. 나를 따라오너라. 함께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Estaré junto contigo. Eso significa. 그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입니다. Y estaré junto contigo hasta lo último de la tierra.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새로 배우라는 말이에요. Es que esto es la enseñanza que tenemos que aprender. 내 대신 모든 멍에를 메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되는 겁니다. Ahora estar junto con el Señor que él mismo lleva mi yugo. 그게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말씀했어요. Por eso dijo mi yugo es fácil y ligera.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은 쉽고 가볍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됩니다. Si estamos con el Señor, estos son ligero y también es fácil.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놓고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여러분 자리를 내놓기를 바랍니다. Pues espero que el Señor sea el dueño de tu vida. Dale el espacio a él. 아니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내가 책임지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요. No hagas todo tu, lo que quieres hacer porque al final tú no te puedes encargar de eso.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도록 내 자리를 내놓. En Juan capítulo 2 tenemos que dejar ese espacio ya para que el Señor mismo sea el dueño de tu vida. 그때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Y es que ahora en ese momento tu vida todo será un milagro y de bendición. 말씀을 맺겠습니다. Concluyamos la palabra. 이번 주간에 고생하고 짐진 삶에서 평안과 안식의 삶으로 여러분 모든 축복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Es porque todas estas cargas y sufrimientos de esa vida tuviste tengas paz verdadera y recibas fuerza. 여러분 현장에 들어가서 현장에 만나는 모든 사람은 고생하고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Es que las personas en el campo ahora mismo están cargados y también trabajados. 그분들에게 그리스도 지남으로 말미암아 편안하고 안식 있는 삶을 소개하는 그런 축복된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Es una semana de presentar esta paz y esta verdadera evangelio a ellos para que tengan paz. Oremos. 하나님 감사합니다. Dios, muchas gracias. 우리 인생을 향해서 주님이 진단하셨습니다. Dios, tú nos has dado este diagnóstico espiritual.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말씀했습니다. Has dicho que todos están trabajados y cargados. 오늘 내가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Hoy deseo salir hacia ti. 오늘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Hoy necesito de Cristo.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벗어버리게 하시고 que podamos tener todas esas cargas de abajo ya. 평안으로 안식으로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Que seamos guiados en esta paz y en este verdadero descanso.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Por su nombre, Señor Jesucristo. 이 시간 광고 영상과 함께 제7회 하나 선교 대회 우리 영상 같이 함께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세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오전 예배는 추석 연휴 관계로 없으며 저녁 예배는 7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 전도학교는 추석 연휴 관계로 모이지 않습니다. 찬호송교의 원래 예갈 오늘 2부 예배 후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포럼이 오늘 오후 1시 30분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안수 집사회 및 권사의 모임 전도기획위원회가 10월 4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하나교회 50년사 책자에 수록될 중직자 사진이 교회 본당 2층 복도벽면에 부착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고 교체를 원하시는 분은 오늘까지 사무실 또는 김혜영 집사 카카오톡으로 사진 파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김혜영 집사께 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문답공부가 10월 4일 주일 2부 예배 후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세례는 만 14세 이상, 1년 이상 교회를 출석한 자, 유아 세례는 만 3세 이하 아이, 입교는 유아 세례를 받은 자로서 만 14세 이상이며 단 다락방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제7회 하나 선교대회 및 온라인 엑스포 일정 안내입니다.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는 대회 주제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엑스포 주제는 나의 선교와 관련된 내용으로 하나교회 성도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0월 4일 다음 주일부터 14일 수요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및 문의는 박요한 차세대 선교사께 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가 두 가지 종류로 안내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부신자 가족이 많은 가정은 불신자용으로, 신자가 많은 가정에서는 신자용으로 가져가셔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림으로 감은 복음화의 응답 누리시는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행동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중직자대학원 2강이 오늘 오후 2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9월 28일 월요일에 계획되었던 전도제자 70인 미션업 훈련이 취소되었습니다. 입금하신 회비는 10월 20일 화요일에 있을 집회비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제48기 결혼예배학교가 9월 30일 수요일부터 10월 1일 목요일까지 온라인 줌으로 진행됩니다. 1차 합숙, 팀 합숙, 70인 1차 합숙, 전문별 팀 합숙 훈련이 9월 30일 수요일부터 10월 3일 토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훈련비는 25만원으로 온라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경 다민족 소그룹 집중훈련이 9월 30일 수요일부터 10월 1일 목요일까지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있습니다. 박래희 목사 외 10명 참가합니다. 이번 주 토요 핵심 훈련은 추석 연휴 관계로 모이지 않습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중국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중국입니다.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으로 공산당이 통치하는 사회주의 일당제 국가입니다. 이곳의 인구는 약 14억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중 기독교인은 약 1억 명인데요. 공산당 정부가 승인하고 통제하는 교회에 등록된 사람은 3천만 명이며 나머지 7천만 명은 승인되지 않은 가정교회와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 2월에는 새로운 종교 관련법이 시행되어 미등록 교회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이후 중국 정부는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철거하고 불태웠으며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체포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현장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극심한 빈부격차로 대부분의 빈곤층은 의식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살리 제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세워지고 있는데요. 두 명의 차세대 선교사와 현지 제자들이 복음을 받고 현장 살리 전도자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56개의 소수민족 복음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번 주는 중국을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외출을 자제하면서 혼자 살던 사람이 외롭게 숨지는 고독사가 늘고 있습니다. 혼자 살던 60대 남성이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된 곳입니다. 전 세계에서 중남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8%가량이지만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는 25%로 4명 중 1명꼴입니다. 필리핀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0명을 넘어서며 1일 최다 기록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인도의 확산세가 무서울 정도로 거셉니다. 갑자기 찾아온 이 재앙은 우리의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선교 현장은 영적, 육적으로 더 병들어 죽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랬듯 우리는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것입니다. 제7회 하나 선교대회가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는 주제로 10월 18일에 개최됩니다.
특별히 온라인 엑스포를 열리는 UCC 영상 공모전은 나의 선교와 관련된 내용으로 하나교회 성도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접수받습니다. 하나교회 전 성도가 선교를 마음에 품는 시간 되도록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온 세계 열방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최종들이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정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쉼이 우리에게 새롭게 누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헌금으로 RUTC 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예물들 위해 축복하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많은 후대와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지역의 문화가 달라지게 하시고 허감 경제 해결하는 축복의 응답이 있게 하시며 세계 재앙의 역사를 막는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 예비하신 다른 빛의 경제 회복하는 귀한 증거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입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그 역사 찬양하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평안과 안식의 삶을 통해서 모든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